까르보나라 만들어. 까르보나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니 그거 계란을 까르보나라 치즈랑 그 계란이랑 같이 이런 거예요. 현아의 목요일 밤. 익스클루시브 하이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올리 뮤직 토크 쇼. 조현아의 목요일 밤. 이 팀을 모시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화창한 이 가을날에 여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볼게요. 회사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장난치는 거. 직접 그렸어요, 언니가. 내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요? 나만을 위한 선물. 이거 디테일 봐봐, 꽃. 와, 이거 뒤에 세워놔야겠다. 아, 진짜요? 우리 또 시크릿 넘버 카메라 보면서 한 명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시크릿 넘버 지니입니다. 지니.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 디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크릿 넘버가 누군가 그거를 한번 딱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크릿 넘버처럼 입덕을 예고하는 숙취 해소계 핫한 힙한 아이템. 아, 쏘콕! 쏘콕콕콕. 이 쏘콕 같은 경우는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는 국내산 헛개 열매 100%! 와우! 잘한다!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면서 짠을 할까 생각해. 짜자잔. 우와! 이거를 여기다 해서 닫아. 예! 흔들어 본 사람, 흔들어 본 사람. 아하, 예! I'm gonna take it, I'm so cold! 예! 이렇게. 재밌잖아, 벌써. 오, 좋아, 좋아, 우와. 좋아. 내가 쏘? 하면은 콕! 오케이. 짠. 쏘! 콕! 예이! 안 쓰고 맛있지? 먹는 김이 되게 부드럽고, 우와. 소주랑 뭐 너무 잘 어울리고, 쏘 맥에 타도 좋고, 그리고 물에 타 먹어도 돼. 근데 이게 대박인 게 2,000원도 안 해. 우와! 1,000원대에 살 수 있어. 런칭 기념으로 행사도 한다니까 저렴할 때 얼른 확보해놓고. 자, 소맥 좋아하는 사람. 저요? 아니 왜냐면 내가 한번 타주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소맥? 응. 어? 조금 내가 약하게 타줄게, 약하게. 맛있어. 근데 둘이 한국말 언제부터 배운 거야? 저요? 저 한국 와서 한 5년 전에? 저는 아기 때부터. 지니는 미국 이름 뭐야? 그냥 지니. 지니, 지니. 이중국적 아니야? 네.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지? 네, 근데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한국에서? 네. 어머님께서 돈 많이 쓰셨겠네. 이제 짠하고 안주도 좀 먹고. 네. 천천히 토크토크 해보자. 그러지 마요. 짠. 짠. 먹을만해? 네. 좀 맛있게 타시네요. 아, 우와. 아니 근데 코로나 때 데뷔했잖아. 데뷔 일자가 2020년 5월인가? 네. 약간 팬들도 약간 만나기 어렵고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원래. 아니 디타 근데 왕족이야?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아 요즘에 봐. 아예. 아낙 아궁 아유 푸스바 아디티아 가랑. 아낙 아궁 아유 푸스바 아디티아 가랑. 옛날에 그 이름만 이제 이름만 갖고 있고 이제 왕족이라는 그런 거 딱히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응. 근데 그래도 뿌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요. 멋있다. 친구 할래? 지금 우리 시크릿 넘버의 주 팬층이 어떻게 돼?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아! 국가대표를 응원하듯이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 정말 완전 공항에서부터 반겨주세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 인스타에 너네? 아니요, 저희 팀 인스타 있어요. 알려줘. 아니 근데 지인이 미연이랑 친구야? 어, 네. 미연이랑 어떻게 친구야? 전 회사에서 같이 연습생을 와이.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언니한테 연락했거든요. 종업밤 나갔는데 너무 떨린다고 해서 재밌게 잘하고 오라고. 나만 믿어. 아, 심쿵. 너랑 제일 친한 멤버야? 근데 뭔가 진이가 제가 연습생 때 한국어 못했을 때 영어잖아요. 저도 영어. 아, 그러니까 좀 더 소통할 수. 아, 뭐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진이가. 아,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하는데 월말 평가 때 제가 그 발음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였어? 시옷 발음이에요. 사랑이면 사랑 이렇게 하고. 아, 쌍자음이 나오는구나. 네,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아, 진이한테는 예, 진이한테는 들리니까 계속 그냥 천천히 알려주고. 어디 알려줬어? 나한테 알려줘봐. 세상 말고 세 like say 세상. 약간 그거 같다, 영어 선생님. 아, 어려운 거 있어? 그러니까 디타 언니가 이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어 특성상 R 발음이 되게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막 까르보나라 만들 까르보나라? 얘기하다가 아니 그거 계란에 까르보나라 치즈랑 그 계란이랑 같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설명하거든요? 너무 진지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와가지고 준비한 노래 있다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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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난 조진호야. 아, 전 진진호예요. 감동이야. 누구라도 이런 거에 감동할 거야. 내 노래를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게. 우와. 랩 랩파트구나 원래. 아 네. 아니야. 댄서. 댄 댄서? 무슨 춤 춰? 언니 이것도 하잖아. 이거. 어? 맞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왔잖아요. 응. 그 인도네시아 발리 전통 춤. 발리 전통춤? 야 빨리 홍보해. 발리 전통춤. 야 발리. 이거 밀고 나가자 이거 개인기로. 아 좋아요. 자, 발리춤은 이런 거 있어요. 하나, 엔, 뚜구쭈, 엔, 두루루루. 아, 눈이 중요하구나. 눈이 중요해요. 하나, 둘, 두구두구두. 어머,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잘하는 거야? 눈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떡해? 언니 뺏겼어. 아, 진짜 잘하나 봐. 뺏겼어. 개인기도 없어? 아, 저 약간 많아요. 일단 이 컵을 닦아볼게요.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네, 윈덱스 뿌리고. 야, 진짜 잘한다. 개발자를 개발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활달해. 아니 제가요 어제 MBTI 테스트를 다시 해봤는데 이지? 아니요 발전했어요. 98% 아이였는데 어제 해보니까 79% 내려갔어요. 아, 우와 대박! 우와. 아니 이거 리액션을 한 번에 따놓자.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에 따라하자. 그런 거 없어? 시크릿 넘버가 정말 유명한 프로에 나왔다. 뭐 이런 거 어때? 한번 해줘. 해줘. teman-teman Indonesia semuanya. Gila banget nih. Ada berita gila banget karena secret number ini akhirnya mewakili secret number Dita dan Jinny hadir di Choyona Mogyul Bam. Choyona Thursday night. Wow! Luar biasa. Keren banget. 둘 다 어떻게 하다가 가수가 되게 된 거야? 저는 약간 팬심에서 시작된 거 같아요. 21 선배. 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꿈을. 디타는? 저는 약간 그것보다 무대를 서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재밌었구나. 네, 네. 그래서 계속 무대 쪽으로 뭐 댄스 동아리도 하고 21 커버 댄스도 진짜 많이 했어요. 21 노래 한번 들려줘. 이따가. 좋아요. 아니 근데 지니는 그것도 한다며? 작사? 네, 작사, 작곡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살짝 울었어요. 왜냐면, 진짜? 뭐야? 아, 기억나잖아, 숙소에서. Set me free? 오, Set me free! 내 숙소에서 Set me free라는 노래 쓰니까 Set 좀 그렇다. 서사가 있네. 자, 그러면은 살짝만 뭐 쓴 노래 중에 뭐 불러줄 수 있는 소? 최근에 한 거는 저희 수록곡 랩 단어처럼 내게 밀려와 난 너의 무드러지 변하지 않는 맘을 전혀 노래 약속해 입이 해질 때까지 말해줄게 내 진심 baby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달아올라 다리 떠도 진짜 잘한다. 리듬감이 엄청 좋아. 우리 컴백홈 불러볼까? 컴백홈 너무 좋지. 컴백홈 와 Baby come back home. 예이. 우후. 우. 둘, 셋, 넷. 원, 투, 쓰리 넌 나를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어딘가에서 너의 숨소리가 들려와. 잘하신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내가 볼 때 응? 너랑 너는 팀 내에서 예능 담당이야? 아 어디야? 저 진짜 지하 이게 왜 나와? 원래 이게 다들 그런 것처럼 해줄게. 아, 아 좋아요. 어 시끄러워.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곡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하, 생각이 많구나. 그거 되게 피곤한 건데. 오늘 얼마큼 잤어? 두 시간? 왜 언니 봐요? 언니도 못 자잖아. 맞아. 너도 못 자? 너무 떨렸어. 네, 떨렸어요, 제가. 떨렸어. 자, 이걸로 한번 곡을 써보자. 우와. 어떤 스타일이 좋아? R&B 스타일. R&B 스타일? 예! 멋있어요. 대박.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Minor Seven. 오.
생각이 좀 much, too much, 생각이 좀 much.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립으로 하나씩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어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그랬잖아. 네. 내 마음이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무거워서? 들 수 없어. 들 수 없어. 잠에. 오! 중의적인 표현. 네. 와. 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생각이 투머치를 계속 가자. 오, 좋아요. 때? 갑니다. Let's go. 생각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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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각에 정말, too much, too much, 정말, 정말. 생각이 많아서 새벽이 길어. 커플이 무거워져. 나는 짐이 무거워서 들 수 없어 잠에. 너무 좋다. 생각이 too much, too much, too much. 아, 너무 좋은데요? 주지? 네. 아니, 새로운 음원 발표하는 게 있다며. 소개 좀 해줘. 이번에 저희가 되게 특별한 앨범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NFT 앨범 Love By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완전 미래지향적이네. 아, 그죠, 그죠. 이번에 저희 시크릿 넘버도 팬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NFT 앨범 네,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될 거예요. 이번에 발매할 음원 NFT는 쿵월드라는 플랫폼 통해서 공개되고요. 저희 시크릿 넘버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음원 NFT 직거래 플랫폼 쿵월드에서 단독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는 무대 위에서 되게 카리스마 뿜뿜하는 정말 멋진 언니이지만 이렇게 정말 쑥스러운 많은 약간 고양이 같은 핑크 맞아. 공주니까요. 저의 친구가 돼주세요. 사랑스러워. 뭐야? 일단도 약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사람 엄청 좋아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친근한 사람입니다. 맞아, 엄청! 나는 그래. 시크릿 넘버를 내가 소개한 만큼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너희가 잘못하면 내 책임이야.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 거고 그래서 든든한 언니가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제가 마음에 없는 말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따뜻함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날 찾아. 우리 시크릿 넘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Every day is Thursday! 나는 짐이 무거워서 들 수 없어 잠에